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백 검사님이 예전에 뵀을 때랑 너무 달라지셔서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 형사 때 초기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백 검사님 짐은 떠서 감식실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백준수 검사님의 지문. 99.9% 일치했습니다. 이제 수업. 그런데 왜 짐들을 싸고. 아, 청소. 아, 네. 수사관들 시키시지. 아, 나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심장을 천천히 하라니까. 아무튼 나한테 고마워해. 내가 오검사까지 보호해준 셈이니까.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과자를 좀 먹었더니 손이 좀 손 좀 씻고 올게요. 진짜 진짜 끝내준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밥 사줄까? 대체 고계장님이 의심할 거라는 걸 어떻게 한 거야? 아니 그보다 녹자주면서 짐 뜰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자 그러고 보니 사귀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원래 그쪽으로 발달한 건가? 고향은 어디야? 부모님은? 형제는 있어? 대체 사기를 몇 건이나 친 건데? 어떻게 하면 한 번도 안 걸릴 수가 있어? 좀 채야겠다. 한 번에 하나씩만. 이렇게 훌륭한 사기꾼이 된 비결이 뭡니까? 뭐 글쎄요. 조기 교육의 힘이랄까요? 조기 교육? 고생했어. 많이 먹어. 지금 장 보러 가는 중인데 다 보고 다시 연락할게. 그래 알았어? 응. 있을래나? 오, 이쁜 언니. 이거 좀 먹어봐.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먹었지? 자, 3,000원. 뻥튀기 팔아먹으러 별수작을 다. 내 딸이 검사야. 깎아주려고 그랬더니 싫은 말고. 그래요, 간도요. 아, 근데 언니. 영화배우 누구 닮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영화배우? 누구요? 아, 오드리 헵번. 속눈썹이 딱 오드리 헵번인 거야. 응?
쓰레기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제가 받으세요. 오호. 아까 3,000원이라고 했으니까 6,000원. 자, 1,000원 서비스. 땡큐. 아하이. 나샤. 그 검사 올라 이름이 뭐라 했노? 백준수 검사 말씀이십니까, 총재님? 글마가 그 목숨질이 질긴 긴가? 네가 비리비리 한 기가? 아, 두 번씩이나 살아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말이다. 송합니다. 반대해라. 그런데 검사장 태도가 좀 변했습니다. 죽이지는 말랍니다. 지는 동물 안 묻히겠다는 거 아이가? 그 밖에 있으면 계산기 두드려보는 게 인간의 심보인기라. 너 탕에 한 데려오나? 드신 물에 푹. 같이 한 담가보자. 알겠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더니 최 총재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 다 우리가 사업해서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총재님하고 인연 끊어도 우리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는데 대표님이 이해가 안 가세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된다. 대표님 지금 재산만 해도 평생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아... 100억이면 잘 먹고 잘 산다. 1,000억이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려면 그 10배, 100배가 있어야 돼. 잠깐이라도 의식이 돌아오거나 한 적은 없나요? 전혀요. 바이탈은 괜찮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 혹시라도 의식이 돌아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네. 다시 서울 온 데서 좋아했는데 이게 뭐냐? 나 선배 너무 오래 기다렸단 말이야. 선배, 나도 확 사고 쳐버리고 선배 따라 속초 갈까? 나 없어도 씩씩하게 잘해. 너무 수선스레 소문내지 말고. 내가 인가? 나도 검찰 밥 먹은 지 3년이다.
여자도 데려갈 거야? 아니, 갖고 가다 깨질까 봐. 다시 서울 오면 돌려줄게. 너나 깨먹지 마. 간다. 선배, 나 포기 안 해. 수사 포기 안 한다고. 선배 물 먹인 놈들 꼭 잡을 거야. 선배 누워있는 바람에 나 진짜 이상한 애랑 손잡게 됐어. 그게 좀 사연이 복잡한데. 근데 걔 선배랑 진짜 무지무지하게 닮았다? 선배도 보면 아마 까무라칠걸? 아니지. 또 까무라치면 안 되지. 아무튼 걔 뭔지 몰라도 보통 내긴 아닌 것 같아. 선배 안 일어나면 나 걔랑 계속 일해버린다? 나중에 선배 자리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아이고 예봐라 예봐라 예봐라.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야 인생 뭐 있냐? 어? 뜨신 밥 먹고. 아싸 먹었다. 그거 잘 싸고. 아 나 쌌네 쌌어. 두 다리 쭉 뻗고 잠 잘 자면 되는 거지. 그렇게만 살면 재미 없잖아. 인생의 스릴 한 스푼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어? 누구야? 새로 세팅 들어갈 손님. 백검사 노트에서 발견한 사람인데 유력한 마약 배달용이자야. 쟤 털어보면 뭐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본 감독님은 갑자기 심장 발작 일으켜 주시고. 은지는 간호사였으니까 실력 발휘해 주시고. 제가 간호사예요. 어디 가니? 저 정도면 안 될 텐데. 인테넌 초고속 다운로드 프로그램 좀 만들어 봐.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지. 저기요, 혹시 죄송한데 여기 전화기 못 보셨나요? 전화기요? 예. 어, 글쎄요. 색깔이 무슨 색깔인데요? 회색입니다. 아유, 너무 평범하다. 어? 저기! 저기 있네요. 저기요? 이거 그쪽 거?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서? 저기 떨어져 있던데. 근데 환자분은? 제가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눈 감고도 살리죠. 예.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저요 뭐.
그런데 말입니다. 백준수 검사 진짜 맞습니까?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뭔가 헛개비를 상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길대로입니다. 호출받고 왔습니다. 높은 데서 보면 넓게 볼 수 있어서 좋지. 그런데 자세히는 안 보이더라고. 백준수. 백준수 말씀이십니까? 제 부탁 하나 합시다. 형사역부의 백준수 검사라고 있죠. 그 양반 인사정보 좀 줘봐요. 인사정보요? 그건 절차가 좀 필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절차 다 밟아서 받을 거면 내가 부탁한다고 말하겠어요? 예? 내가 부탁한다 했잖아, 부탁! 아 진짜. 그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누군지 몰라요? 예? 이거 해가지고 사내미로 알려줘. 씨. 예, 길대로 검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 진짜 미안한데 저기 좀 봐봐요. 아, 저래도 되나? 명색이 중앙지검인데 기본적인 질서의식이 없어. 그죠? 아, 예. 그렇네요. 지나가면서 보셨을 텐데 그냥 가시더라고. 저건 컵을 버린 게 아니라 양심을 버린 거야. 사람들이 참 양심이 없어. 제가 얼른 치우겠습니다. 저기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씨. 어따 대고. 아니야, 기봉아. 네가 잘 참았어. 남자야.